경기도 수락산의 한 계곡. 아이들이 계곡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계곡 한편에 온 가족이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모처럼 자연을 만끽합니다. 불과 두 해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 시민들에게 계곡을 되돌려주며 펼쳐진 풍경입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잘 변화된 것 같아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좋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만 되면 평상과 천막 등 계곡을 둘러싸던 불법 시설물. 남양주시가 올해까지 1,400톤을 철거하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 계곡의 정비는 남양주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남양주에서 시작한 것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상황은 어떨까? 전북의 대표 피서지로 잘 알려진 완주의 한 유명한 계곡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계곡을 따라 곳곳에 자리 잡은 식당에서 평상 영업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계곡과 바로 인접한 구교집까지 점령해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발디딜틈 없이 빽빽이 들어찬 평상입니다. 술자리도 벌어져 낙상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지만 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물가 평상 원래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인데 어쩔 수 없죠. 돗자리 피고 그렇게 오면 들어와서 못 봐요. 가끔 잡았어요. 단속 나오고 이러면? 아니요, 그럼 어때요? 단속만 걸려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하는 피서객들은 수년째 바뀌지 않은 현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게 사실 불법이잖아.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상대방 걸어본 거잖아. 이거 털어주면서 어떤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리세가 비싸기는 한 거죠. 무료로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계곡 주변에는? 네, 아예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년 일해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불법 영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상 영업을 하며 동시에 숙박업을 하는 한 음식점. 잠을 잘 수 있는 캠핑 카라반을 불법 설치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은 식당 이름뿐입니다. 카라반 혹시 이용하려면 주말도 가격이 같아요? 날짜별로 다 틀려요. 다음 주에 토요일 이용하려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카라반 하나예요? 네. 자치단체 확인 결과 등록조차 안 된 무허가 숙박업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와 있을 때는 숙박을 하는 업소가 많은데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한식 업소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한 건물에서 음식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두 업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특히 숙박업은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박이나 음식점은 다 영업신고 허가 사업이에요.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되고 영업신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숙박업을 겸하는 불법 평상 음식업소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랑 숙박 같이 하시면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이전처럼. 결국 단속 같은 관리가 중요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실태조차 모릅니다.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민박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건가요? 이런 정보나 누군가가 제보를 하셔야지 저희가 그걸 더 알 수가 있잖아요. 한철 장사라며 계곡을 점거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식당들. 자치단체가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무허가 숙박업까지 진출하며 청정 계곡을 망치고 피서객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구조되니까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면 KBS 뉴스 길금입니다.